오늘은 에이쿼 리스트에 대해서 할 건데, 그 전에 여러분들 애터미 하시는데 여러분들 꼭 해야만 하는 간절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애터미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족들 때문인 것 같아요. 물론 남편과 함께 하고 있지만 제가 아들이 셋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때문에 애터미를 하는 게 가장 큰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혹시 어떠신가요? 왜 애터미를 하는지가 먼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내가 꼭 성공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없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에이쿼 리스트를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이 드실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제 큰아이가 돌 때, 12개월 때 애터미를 시작을 했고요. 중간에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큰아이가 이제 올해로 10살, 한국 나이로 10살이 됐고, 쌍둥이들은 이제 6살이 됐어요. 아이 하나 키웠을 때보다 셋을 키우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점점 들어가는 돈도 많고, 아이들도 또 원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 때문에 애터미를 하는 게 가장 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애터미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루고 싶은, 애터미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꿈도 있을 거고, 애터미를 통해 성공해야만 하는 이유. 다들 있으시죠? 다들 꼭 이루고 싶은 것들이 하나씩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간절함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해봐야 되겠죠. 네, 저의 간절한 아이들. 이거 한참 전이에요. 우리 아이 쌍둥이들 태어난 지한 100일 정도 됐을 때 사진인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벌써 6살이 되었습니다. 요 가운데 있는 아이는 10살이 되었고. 자, 여러분들 혹시 요알못이라고 아세요? 요알못이 무슨 뜻인지 많이 들어보셨죠? 요리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줄여서 말하는 신조어죠. 근데 요알못도 요리를 잘하는 방법이 바로 레시피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건데, 요즘 여러분들 백파더 그 요리하는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세요? 재밌는 게 레시피를 알려줘도 다 틀려. 어떤 후라이팬에 어떤 불에다가 하느냐에 따라서 막 맛이 다르게 나니까 거기서 백파더님이 지금 거기 그 후라이팬 쓰시면 뭐 양을 얼만큼 더 하셔야 돼요. 물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즉, 잘하는 사람이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요리니들이 나와서 따라하잖아요. 정말, 근데 자기들이 만들어놓고 깜짝 놀래. 먹어보고, 맛있어요! 이러면서. 근데 성공도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애터미를 하면서 가장 뿌듯한 순간이 파트너들을 안내를 잘 해줬는데, 파트너들의 성장을 보면서 파트너들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8년 가까이 지금 이 길을 걸어왔고, 물론 저도 이제 성공자분들의 강의를 많이 듣고, 성공자분들과 상담도 하면서, 최대한 성공자가 안내하는 대로 걸어가려고 노력을 했죠. 그 기본이 일단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은 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기본은 시스템. 그 시스템 안에서, 제가 또 세부적인 것들을 스폰서들하고 상담도 하고, 물론 스폰서랑 상담 없이 제 마음대로 한 경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실수한 적도 있고 실패한 적도 있고 돌아간 적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저는 성공이라는 대열로 가고 있는 중이고 2020년 한 해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한 한 해였어요. 제가 에이쿼리스트 막바지에 제 수익 그래프를 공개를 해드릴 텐데 저는 사실 코로나 기간에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입도 많이 올랐고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인데 결국 제가 걸어 길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게 이런 라이브 방송의 목적이고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길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방법만 정확히 복제한다면 알지 못하는 사람도 할줄 아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애터미의 성공 레시피는요, 개인적으로 성공의 8단계와 에이쿼 리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 애터미에서는 성공자의 길, 많은 성공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성공자가 걸어간 길, 그 성공자가 걸어간 길을 따라가고 성공자의 습관을 복제하는 게 바로 애터미의 성공 레시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영국의 시인이자 비평가인 존 드라이든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그 다음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 되게 무서운 표현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현재 어떤 습관을 만들고 계신가요? 저희가 작년부터 66일 습관 만들기 하자, 66일 습관 만들기 하자 얘기를 했었는데 에이코어 습관 만들기 1번 네, 넣으세요. 그리고 VOD 듣기에서도 성공의 8단계 일단 100번 듣기.
강추합니다. 저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성공으로 가는 기적의 습관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에이커 체크리스트를 매일매일 점검하면서 성공 습관을 내 것으로 만든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애터미는요, 직업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도구,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줄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성공하는 기적의 습관, 에이코어 리스트를 저랑 같이 따라와 보실 텐데요. 오늘 제가 목표한 데까지 다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1번, 2번, 3번, 4번은 여러분들 혼자서도 습관 만들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 누가 다른 사람이 필요 없어. 스스로도 할수 있는, 건데, 최대한 여기까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성공자의 습관을 복제할 준비가 되셨나요?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습관이 아닌 걸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선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께서 해보지 않으셨던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원래 내 습관이 아닌 걸 바꾸려면 노력을 해야 돼요. 다이어트 할때 저녁에 먹지 않기 노력해야 돼요. 운동하기 노력해야 되고요. 뭐 에이쿼리스 체크하기 노력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완전히 습관을 만들 때까지. 여러분들이 해보지 않은 거지만 하기 힘든 건 아니에요. 아주 쉬운 것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습관 만들기를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이 15분 책 읽기죠. 첫 번째가 15분 책 읽기인데, 15분이 하루에 몇 프로일까요? 하루가 24시간이죠. 24시간은요, 1440분이에요. 그런데 그중 15분이면 약 1%죠. 1%면 14.4분이잖아요. 여러분들 하루에 1%의 투자로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뀐다면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어줄 하루 1% 투자 해보시겠어요? 해야죠. 이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다면 전책 읽기가 잘안 돼요가 아니라 하루에 15분인데 해보지 뭐. 습관 만들어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습관이 안 돼서 어려운 거지 습관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은 완전히 이게 습관이 잡히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제가 그래서 오늘 책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 있는 거 말고도 좋은 책이 많은데 이제 제가 읽어봤던 책들 중에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매일매일 읽는 성경. 혹시 여기 크리스찬 분들이 계시다면 크리스찬 분들이 아니어도 성경 읽기 되게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2번부터 10번까지 있는 모든 책들의 내용이 성경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만 읽으면 사실 다른 책을 안 읽어도 다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지금 3번까지 읽고 4번째 읽고 있는데 성경 읽으면서 다른 책을 읽으면 정말 일맥상통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아, 난 도저히 성경 어려워서 못 읽겠다 하시는 분들 이더구 임페리얼님께서 이것부터 반드시 읽어라 라고 추천해 주시는 게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에요. 우리는 인적 자본으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나의 태도에서 어떤 게 중요한지가 정말 여기에서 성공을 좌우하는 그런 내용이 될수 있으니까 이거 반드시 읽어보시고요. 그다음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목표, 그 성취 기술 같은 경우는 목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여기 지그지글러의 정상에서 만납시다. 뭐 대부분 꿈과 목표에 관한 책이에요.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그릿, 뭐 왓칭, 꿈꾸는 다락방, 시크릿 이런 거 기브앤테이크 전부 다 애터미에서 되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중에 여러분들이 워낙 일단 인간관계론부터 일단 읽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여기 나머지 있는 책들 중에 하나씩 선택하셔서 읽으시면 좋겠고요. 한번 읽은 책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도 괜찮아요. 여기 있는 책들 다 굉장히 좋은 책들이고 대부분 이런 성공학 책들, 자기계발서들의 내용이 비슷해요. 어떤 비슷한 점이 있냐면요. 목표가 있어야 된다. 이 목표는 정확하고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특히 이제 그 브라이언 트레이시 책에 나와 있는데 내가 그냥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건강해지고 싶어요. 이런 거는 목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 아파트를 사주고 싶다. 그러면 나는 언제까지 우리 아들의 아파트를 어디에 얼마짜리를 사주겠다. 이게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뭐 정확하고 측정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목표고요. 그리고 이제 명확하게 꿈꿔라. 생생하게 꿈꿔라.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꿈을 꾸고 간절한 만큼
내 쪽으로 기운이 끌어진다라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장님이 인생 시나리오 강의하시잖아요. 회장님이 인생 시나리오 강의도 다 이런 자기계발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생하게 꿈꿔라. 그래서 이 책들 말고도 더 좋은 책들도 많은데 일단 여기 있는 책들부터 인간관계론부터 꼭 반드시 읽으세요. 거의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태도로 내가 스폰서로 대하고 파트너를 대한다면 이거는 상대방이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이 없어요. 나 자신의 어떤 태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성공하는 사람의 태도를 갖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책 하루에 15분입니다. 하루에 15분씩 매일매일 읽으면은요. 여러분들 적어도 한 달에 한권 이상 읽으실 수 있어요. 그럼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자, 한 달에 한권 읽으면 1년에 12권이거든요. 그럼 10년에 120권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15분은 24시간 중에 1%밖에 되지 않으니까 하루에 1% 투자해서 인생 바꿔봅시다. 그러면 손해보는 투자가 아니겠죠. 두 번째는요, 매일 결단을 위해서 필요한 습관입니다. 바로 VOD 시청과 미팅 참석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VOD를 봐야 되고 미팅을 참석하는 이유가 배우기 위함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나의 결단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 보면 힘들어지는 순간도 있고 또 주변에서 애터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 힘을 쫙쫙 빼죠. 또 열심히 해도 파트너가 잘안 따라와 주거나 이럴 때도 그만두고 싶어지는 순간도 있고 친구들이 물건도 안 사주고 면박 주고 거절하고 그러면 힘이 빠지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나 자신의 마음을 다 잡는 순간 그게 바로 VOD 시청하고 미팅 참석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저랑 미팅하고 나면 사람들이 다그 소리를 해요. 본부장님과 미팅하고 나니까 혹은 제 강의를 듣고 나면 진짜 열심히 해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쪼르르 집에 갔다가 거절 몇번 당하고 힘 빠지면 또 센터에 안 나와. 이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힘 빠지니까 안 나가고 힘 빠지니까 VOD 안 보고 이게 아니라 VOD 보는 것과 미팅 참석하는 걸 매일 하자라고 마음을 먹고요. 내가 힘이 빠져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뭐 출근한 센터가 없어. 미팅 참석할 스폰서가 미팅 같은 거안 해줘. 뭐 이런 분들 있으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스폰서가 만들어준 시스템이 없다면 나도 누군가의 스폰서가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부터 미팅을 주관하면 돼요. 근데 그 미팅은 분위기가 좋고 제가 아까 인간관계론 읽으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분위기 사업이에요. 일단 즐거워야 돼. 온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힘나게 해주고 기운 주는 일이 저는 미팅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목표와 계획은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단은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거든요. 사실 스스로 강한 의지로 이겨내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의지를 세우고 일을 하다가도 자꾸 멘탈이 흔들리고 자꾸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누구나 인간이기 때문에 전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매일 하나씩 VOD 시청 권해드리고요. 애터미에서 내가 안본 VOD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동기부여 강의 보지 마시고요. 일단 채널 애터미 들어가세요. 채널 애터미 들어가서 합력성선 선이든 성공자 강의든 회장님 강의, 박사님 강의, 제품 강의 전부 다 하루에 하나씩 들으세요. 하루에 하나씩 들어서 싹다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애터미 박사가 돼야 돼요. 일단 내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초기 사업자분들은 회사, 제품, 다 들으셔야 돼요. 내가 조금이라도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공식 영상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또 파트너들에게 전달을 해드려야 되니까요. 그리고 제가 초창기에 VOD를 보다가 이성현 박사님 강의에도 나왔었고 이성현 박사님도 아웃라이어 책을 보고서 말씀을 하신 건데 성공한 사람들은요, 그 어떠한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적어도 만 시간 이상을 투자를 한대요. 그게 1만 시간의 법칙이에요. 그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걸 VOD를 통해서 딱 보면서 나도 애터미에서 성공을 해야 되니까 애터미에 1만 시간을 채우자 이런 목표를 세운 거예요, 제가. 이게 초창기예요. 그런데 저는 2년 만에 성공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2년 동안 1만 시간을 채우려면 하루에 몇 시간 애터미를 해야 되나 계산을 해본 거죠. 하루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2년
2년 동안 1만 시간이 채워지더라고요. 보통 하루 10시간 기준 3년이에요. 저는 2년 안에 연봉 1억을 만드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하루에 15시간 이상을 매일 애터미 일을 했어요. 그게 사람을 만나건 강의를 듣던 제품 공부를 하던 하루에 15시간 이상 애터미에 관련된 일을 하자. 뭐 저랑 15시간씩 미팅해주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럼 전단지 돌리러 다니고 나 혼자 VOD 듣고 애터미 공부하고 이것도 전부 다 15시간을 채우는 행동이죠.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는 파트너도 없고 만난 사람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 15시간을 책 보고 강의 듣는데 가장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남들보다 2, 3개월 만에 뭐 애터미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습득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강의 자료도 만들고 이런 게 전부 다 애터미 일이잖아요. 하루 15시간 애터미 일하려면 24시간에서 15시간 빼면 9시간이잖아요. 그중에 잠자는 시간 빼고 밥 먹는 시간 빼고 이렇게 보면 정말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6시에 일어나자마자 6시에도 나가서 전단지 돌리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할 때도 이어폰 꽂고 애터미 VOD 들으면서 그리고 아이를 재우는 시간 밤에 아이를 재워야 되잖아요. 그럼 유모차 끌고 나가서 전단지 돌리고 제품 전달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일지를 쓰면서 내가 오늘도 15시간을 했는지 체크를 해나갔는데 사실 저는 이때 에이쿼리스트라는 걸 몰랐어요. 제가 리더스 클럽이 되고 나서 에이쿼리스트를 알게 됐는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저는 이미 에이쿼리스트에 적혀 있는 걸 전부 다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공이 빠르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월화수목금토일 매일매일 한번 여러분들의 목표에 맞게 그래서 잠도 줄이고 휴가도 안 가고 TV도 안 보고 2년 정도를 보냈던 것 같아요. 처음 1년은요 사실 수입이 보이지 않았어요. 오토 판매사도 안 됐었는데 내가 1만 시간을 채워야지만 성공한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매일매일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김연아 같은 선수들도 뭐 처음 1년, 2년 열심히 스케이트 탔다고 금메달 딴건 아니잖아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이 필요했겠죠.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결실을 맺는 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사를 짓는데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열리잖아요. 그런데 한두달 열심히 물 주고 가꿨다고 사과 안 열렸다고 에이 이거 사과 농사 안 되겠네 하고 가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농부들은 뭐왜 계속 농사를 지을까요? 시간이 지나고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면 결실을 맺는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만 시간을 채웠을 때 내가 성공한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않겠죠. 제가 잘한 건 그거예요. 제가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나는 1만 시간을 채우면 반드시 성공을 할 거야 라는 그 확신으로 1만 시간을 채우는 시간을 매일매일 가졌던 거죠. 그렇게 1만 시간을 채운 제가 하루에 15시간 넘게 한 적도 있으니까 2년 조금 안 됐을 때 제가 리더스 클럽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공자의 VOD 교육은 성공자의 모습으로 내가 복제를 하는 그런 습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VOD 시청 매일매일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걸 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성공의 8단계 100번, 오토 판매사 강의 100번을 들으세요. 그거 한 다음에 애터미, 채널 애터미 있는 거 전부 다 들으시고요. 그다음 세 번째 습관인 미팅 참석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온 들어와 계신가요? 코로나 시기에 미팅 참석 어떻게 해요?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요, 오히려 코로나 시기에 더 미팅 참석하기 좋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매일매일 미팅 참석을 하기 위해서 이동해야 됐고, 진짜 맨날 KTX 비만 한 달에 진짜 엄청 많이 나왔었거든요. 100만 원 가까이 나왔던 것 같아요. 기름값까지 하면 더 나왔겠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이후 시기에는 온라인 시스템이 지금 많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회사에서도 일하면서도 집에서도 언제든지 미팅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제 산하인 분들은 저희가 이제 온라인 시스템을 다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 목요일 본사에서 온라인 미팅 하잖아요. 굿모닝 애터미 하고 목요일 날은 원데이 세미나 하고 그리고 화요일 날도 격주로 부업과 세미나, 이제 퇴근 후 애터미 하죠. 그리고 한 달에 한번 석사 세미나, 어제 했었죠. 했었고, 이거 기본으로 챙기셔야 돼요. 이것만 해도 일단 일주일에 두번 이상 미팅 되죠. 파트너가 있다면 파트너랑 같이 봐야 되고, 사실 센터가 있다면 센터에서 같이 보면 가장 좋아요. 근데, 우리 센터장님은 문안 열어주세요 하시는 센터도 있을 거예요. 그럼 혼자 센터 나가서 들으세요. 아니면 집에서 들어, 괜찮아요. 집에서 파트너들이랑 같이 듣던가, 저희도 11월까지 센터 오픈이 안 됐을 때, 커피숍에서 같이 모여서 보기도 하고, 각자 집에서 처음에 봤을 때는 집에서 보고 사진 찍어서 서로 이제, 인증샷 올리고 그런 거 했었거든요.
미팅 참석 정말 중요합니다. 미팅은 제품으로 시스템으로 초대를 할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사업자분들한테는 공부도 하면서 다시 열정을 채워주는 열정 주유소 같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미팅에 꾸준히 참석을 하신 분들은 미팅이 얼마나 중요한지 공감을 하실 겁니다. 사실 미팅에 참석 안 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은 이유가 미팅의 중요성을 몰라요. 그런데 이거는요, 미팅에 1년 정도 참석을 해봐야 압니다. 지금 많은 애터미뿐만 아니라 많은 십수년간의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어요. 뭘 증명해주고 있냐면, 네트워크는 시스템 사업이다라는 걸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중요하다라는 건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에요. 많은 성공자분들도 시스템만이 성공으로 갈수 있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이 시스템을 강조하고, 그래서 시스템은 기본. 미팅에 참석한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미팅에 참석 못하면 성공 못해요. 그래서 미팅에 참석을 하면서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더 발전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애터미의 일에 스케줄에 반드시 미팅 참석을 집어 넣으시고요. 저는 부업이라서 우리 센터에서 하는 미팅에 참석을 못해요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컨텐츠로 저녁에 부업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만드세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저녁에 집에 가서 매일매일 VOD를 보고 파트너가 생긴다면 파트너만 만나서 같이 VOD를 보고 얘기를 나누고 줌으로 미팅을 하고 이런 거를 해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회장님께서는 사업자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단한 가지 조건을 말씀을 드렸어요. 애터미 사업을 하는데 아무 조건이 없다. 근데 딱 하나 필요한 거. 바로 애용자가 되는 것이다. 네 번째 습관이 바로 제품 애용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절대 간과하시면 안 돼요. 제가 가끔씩 사업자분들 중에 사업의 비전은 봤어. 막 사업 전달하고 다녀. 근데 애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밥을 먹었어. 너무 맛있는데 너무 싸. 그럼 친구한테 야, 거기 식당 가봐라고 얘기해요, 안 해요? 여기가 순대가 기가 막히게 맛있는 데가 있어. 그럼 가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판매를 잘 못해요. 영업을 잘 못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애터미가 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제품에 대해서 느낀 진짜 찐 감동을 전달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애터미 제품에 감동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그냥 제품 사용법, 성분만 얘기를 해요. 그거 가지고 사람들의 감동을 전달시킬 수 없거든요. 이 제품에는 뭐뭐뭐뭐가 들어가 있어서 어디 좋으니까 써보세요라. 와, 제가 이거 샴푸 써봤는데 머릿결이 진짜 달라졌어요. 이거 진짜 끝내주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랑 다르단 말이에요. 제 파트너 사장님 중에 남자 사장님 중에서 애용자는 아닌데 비전을 딱 보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사업을 딱 시작하는데 회원가입 엄청 잘 시키는 거예요. 근데 회원가입 잘 시키면 뭐예요? 매출이 안 일어나. 애터미 유지비가 없거든요. 가입비도 없어요. 회원가입을 시키는 게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크게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소비자 그룹을 만들기 위해선 나부터 애용자가 되고 그 사람들 하나하나를 애용자로 만드는 관리를 하셔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애용 없이 비전만 봤다면 노력으로 애용자가 되셔야 돼요.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들도. 그래서 제품에 감동이 없다면 결국 성공하기 힘들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네 가지 15분 책 읽기, VOD 시청, 미팅 참석, 제품 애용 오늘 요네 가지 했어요. 그리고 다음 네 가지 다음번에 이어서 할 건데 그러면 애용자만 만들고 끝이냐? 아니에요. 이제 비전도 전달을 해야 되죠. 이제 그게 다음 시간에 이어질 내용이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상대가 있어야 돼. 누군가에게 전달할 상대가 혹은 뭐 스폰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제품 애용까지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할수 있는 일이에요. 나 혼자서 할수 있는 게네 가지예요. 에이코어 리스트 8가지 중에 네 가지. 에이코어 리스트가요, 애터미의 성적표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더그 임페리얼님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에이코어 리스트 8가지 중에 일단 이네 가지만 완벽하게 습관을 잡아도 여러분들이 일단 50점은 따놓고 들어가는 거. 근데 이네 가지 못하면 50점 마이너스야. 우리 100점 만점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오늘 배운 네 가지 꼭 잊지 마시고요.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15분 책읽기. VOD 시청, 미팅 참석, 제품 애용, 이네 가지. 누구 만나러 가시지 말고 일단 이거부터 하세요. 이거 안 되신 분들은 이거부터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 네 가지는 제가 다음번,
강의 때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분명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함께 해나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여기서 라이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